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의 가톨릭병원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병원 앞에 나와 있다는 이유는 오늘 건물은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도로변 왕복 6차선 도로변인데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200m 정도 가시면은 부류공원 레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여기에서 약 600에서 700m 가시면 또 안지랑 레거리가 위치하고 있죠. 오늘 건물은 분명한 호재가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대구 5호선이죠. 5호선 순환선이 이 길을 따라서 노선이 생기기 때문이죠. 5호선이 생기게 되면 안지랑역은 교차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m 앞에 두루공원 레거리는 두루공원역으로 변모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건물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직접 초시계를 이용해서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톨릭병원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바로 또 정면에 전인병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의 주 임차인들은 병원 종사자 분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병원 안에는 또 의과대학 학생들이 있죠. 약 4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주 임차인들이 의과대학 학생들 그리고 병원 종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정면에 골목길에서 차 한 대 나왔는데요. 저 골목길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측으로 조금만 걸어가게 되면 바로 오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병원 정문에서 도보로 3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문에서 걸어오게 되면 골목길이죠. 이 골목길을 통해서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정면에 형형색색의 건물, 신축 건물이죠.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3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걸어와 보니까 3분 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1분 30초 내지 2분도 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초시계를 확인해 보시면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건물 앞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딱 봐도 신축인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21년도 약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정말 대리석과 또 드라이비트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해서 3년이 지났는 이 시점에도 빗물방울 자국이죠. 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북쪽으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4m, 6m, 4m 코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북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4층까지 허실없이 반듯하게 올라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 쪽에 보시면 노란색 대리석과 하강석, 그리고 또 까만색, 또 형형색색의 색깔로 건물 정말 멋스럽게 잘 지어져 있고요. 1층에는 보시다시피 미용실과 그리고 또 사무실, 대한청소년지원협회 한국교육센터라고 이렇게 사무실이 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상가가 두 가구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가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두 가구와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투룸 두 가구, 3층 역시 원룸 한 가구와 투룸 두 가구, 4층에는 주인실 단독으로 전체 9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우선 주차장 바닥을 또 살펴봐드리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탬프 공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써 3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주차장에 정말 먼지 하나 없습니다.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점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뒤쪽에는 또 주차 스톱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보신 것처럼 청고 높이도 상당히 높고 옆 건물과 딱 비교해봐도 정말 청고 높이가 높은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비 동안 많이 들어갔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CCTV가 오늘 건물은 11대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모든 방면에 이렇게 CCTV가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건물 후면부 쪽인데 후면부 쪽에도 또 건물 깨끗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하고 있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용실 쪽으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미용실도 사이즈도 괜찮고 신축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건물 6m 도로 바로 앞으로도 또 사무실이 한 개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바로 영상에 보시듯 바로 앞에는 또 현관 주출입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CCTV 11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계단 10m로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복도에 올라가는 천정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CCTV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자, 오늘 건물은 정말 관리도 잘 되고 아무래도 뭐 신축이다 보니까 관리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이제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2층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도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층으로 또 올라가 볼게요. 자, 3층 역시 2층과 배열이 동일합니다. 3층도 도면과 또 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4층입니다. 4층에는 올라서면 바로 주인실에 단독으로 이렇게 한 가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실에 매매가 되기 전까지는 공실로 지금 전략적인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데요. 주인실에 역시 도면과 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실까지 모두 영상에 담아드렸고요. 옥상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옥상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우레탄으로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왼쪽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배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배를 아주 잘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오더라도 물 샐 염려는 전혀 없는 건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옹벽 쪽 바로 위쪽에 가장 위쪽 부분에는 또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주의 마인드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세심한 부분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계단 이쪽에 보시면은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주민세대에 거주하실 분이나 또 임대하실 분들도 세입자분들 정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기세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정말 선호하는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에서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큰 건물 하나 있죠. 여기가 가톨릭 병원 바로 앞에 같이 있는 전인 병원이고요.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원룸 하나를 운영을 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공실 걱정은 전혀 없다는 걸 정말 부동산 하는 분들과 또 운영을 한 번쯤 해 보시는 분들은 이 동네에서 원룸 건물을 운영을 해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곳은 공실이 잘 안 생기는 동네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남쪽으로 보시면은 아파트 하나 있죠. 여기가 파크 맨션인데요. 파크 맨션 바로 또 앞쪽에는 안지랑 내거리죠. 그래서 향후에는 안지랑은 1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교차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도보로 약 5분 이내에는 또 두루공원 내거리가 두루공원역으로 변모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세권이면서 지가 상승의 요인이 분명히 한 번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 상승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2가구, 원룸 2가구, 투룸 4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87제곱미터, 구단위로 56.6평, 건물용 면적 327제곱미터, 구단위로 99평,
사용승인 2021년 2월 10일 사용승인 났고요. 남학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3억, 용자 6억, 보증금 4억 2천, 인수금액 2억 8천, 월수입 335만원에 은행이자 24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9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인수과 월세는 주인세대를 월세로 임대하였을 경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타건물에 비해서 금리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 4.9%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3분 거리 위치에 있는 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